그레이스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삼손의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이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여 백성들을 자유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왜 하나님은 삼손을 택하셨을까요? 일이 안 끝난다. 뭐요? 왔다가 계속 하자. 어느 날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아들 삼손은 하나님과의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세 가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 죽은 동물을 만지지 않을 것,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것이에요. 왜 삼손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됐을까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죽은 동물 만지면 안 된다고. 머리 자르면 안 된다고. 이게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아주 강한 힘을 주셨어요. 어느 날 삼손이 그 힘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은 사자의 몸에 꿀벌들이 와서 꿀을 만들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을 만지고 꿀을 먹고 말았어요. 삼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만 거예요. 삼손은 안 어길 수 있는데 어겼죠. 꿀 없는데. 아, 그쪽에다 꿀이 만들었나 보다. 네, 금초 때. 삼손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으면 죽은 것을 만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맞죠?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삼손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를 알아내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캐물었어요. 당신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있잖아요. 근데 왜 율리아는 삼손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삼손을 배신하는 것처럼 막 그랬을까요? 이게 좋다고 하죠? 네, 넘어가 볼게요. 마침내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았어요.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참 너무 불쌍하다.
나쁘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주 쉽게 삼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눈을 멀게 하여 감옥에 가둔 후 무거운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네, 다윗의 영이 부릅니다. 삼손 삼손이 자신의 별세 털어놓도록 하여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도록 유혹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들리나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그들의 가짜 신을 모신 다곤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기도를 했어요, 삼손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이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서서 그 기둥을 양옆으로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성전이 무너지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삼손과 함께 죽임을 당했어요. 삼손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삼손 죽으니까 슬프다. 다른 사람들도 죽을 거야. 삼손과 함께.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남겨져. 왜 안 남겨지지? 아무것도 안 눌러져요. 기다려봐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삼손에게 다시 강한 힘을 주셨나요? 예. 활동해 볼게요. 시작. 헉. 왜 안 넘겨지지? 왜 안 넘겨져? 아, 이게 글씨구나. 안 보여. 아이고.
노란색을 해볼게요, 제가. 안 되네? 근데 이게 헐. 잘못 찍혔다. 노란색도 안 보여.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그냥 오늘 끝. 삼손의 머리카락. 할게요. 네, 오늘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